블렌더로 저었는데 블렌더로 저으니까 비포가 많이 생기고 좀 사용할 때 질감이 조금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손으로 계속 이렇게 젓는 게 유화가 되거든요. 그래도 저는 안 될 줄 알고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블렌더로 많이 이렇게 막 그랬는데 이게 식어가면서 유화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상층이랑 유분이랑 섞일 수 있게 돼요. 지금은 아직 50도 이상이라서 아직 물처럼 보입니다.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하면 점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에센스 점도까지 갑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워터류를 원래 라벤더 60g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덜 넣었어요. 그래서 수상층이 조금 많이 안 들어가면 조금 더 오일리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빡빡하고 부드럽게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도 유화가 안 돼서 블렌더 꺼냈어요. 유화가 되고 있습니다. 역시 길이네요. 바로 크림에 점도가 나왔습니다. 역시 기계로 해야 되나봐요. 보여드릴게요. 잘 됐죠? 이 클렌징 크림은 부드러워서 자극도 별로 없고 오트밀이 들어가서 각질 제거도 될 것 같아요. 마사지도 하고 클렌징도 하고 잘 만들었네요. 가면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.